안녕하세요. 평택자변 벼락대신 동행합니다. 무속인도 사람이다. 올마이티 TV. 저 같은 경우에는 그 홍수매기하고 삼재푸질 갖다 정을 대보름날 해요. 그리고 이제 홍수매기 빨리 푸는 사람은 아마 동지 섣달이 되면 홍수매기 미리 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. 홍수매기라는 거는 집안에 나쁜 거 다 몰아내는 거거든요. 몰아내는 거가 홍수매기라고 그러고, 또 삼재풀이라는 거는 올해는 이제 노을 삼재가 들어오는 거거든요. 이게 삼재풀이 하고 하는 분들도 계실 건데, 저 같은 경우는 정을 대보름날 해요. 바닷가에 나가지고 홍수매기하고 삼재풀이하고 그걸 하면서 대운을 받아들이거든요. 우리가 나쁜 것만 풀면 안 되잖아요. 좋은 것도 또 받아들여야 되거든요. 그래서 이제 각각 가정에 정월 대보름날은 일반 사람들도 이게 우리가 정월 대보름날은 기도 올리잖아요. 소원을 빌잖아요. 뒤에 나쁜 거는 싹 걷어내고 좋은 것만 받아가지고 한 해에 갔다가 건강하게 다들 잘 살아라고 이제 그렇게 축운을 올리고 그렇게 빈 거 정성을 올리는 거죠. 비용이 많이 드나요? 아니요. No. 얼마 안 들어요. 왜 그러냐면은 여러 사람 모아가 해요. 이럴 때는. 아. 그러니까 돈이 이제 뭐 어떤 사람은 어떤 정성을 올리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 하시는 분이 참 많아요. 정성을 올리고 싶어. 분명히 뭐 때문에 그렇다는 걸 알고 올리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 하시는 분 많거든요. 근데 그런 분들한테 항상 이걸 권해요. 저는. 왜 그러냐면 여러 사람 못 와서 하기 때문에 돈 몇십만 원 안 들거든요. 몇십만 원 안 들고 돈 뭐 홍수매기에다가 삼재풀이 하고 그다음에 대운맞이까지 하니까 한 방에 세 개를 다 얻어가 오는 거잖아요, 그죠? 그러니까는 엄청나게 좋은 거죠. 근데 그때 다 하라 그래요, 저는. 그리고 이제 또 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조상에 매여가지고 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셔요. 그분들도 정월 대보름 때 내가 그거를 풀어줘요. 풀어주면은 구단 거보다 더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. 그게 정월 대보름 맞이 말 그대로 정월 대보름 때 그날 한 해에 우리가 그 안녕을 비는 거잖아요. 그죠? 네. 모든 것을 잘 되게 해달라고 비는 거니까 그때 다 하는 거죠. 그러니까 그때 전부 다들 좀 이렇게 참석하셔가지고 오셔가지고 하시면은 돈도 크게 안 들고 내가 이거 뭐 좋은 것도 많이 받아가고 나쁜 거 해결하고 좋은 거 받아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. 일석삼조가 돼요. 세 가지를 얻어가는 거죠. 뭐 한 해 동안 안 좋았다. 안 좋았으면은 이제 올해 뭐 올해 드는 해에 이제 맹저 지금 삼재가 노을 삼재가 들어오잖아요, 그죠? 들어오니까는 이제 그 노을 삼재 삼재풀이 하면서 집안에 홍수맥이 이제 나쁜 거 다 걷어내고 삼재풀이 하고 대운맞이 내가 올해 대운을 받아들인 거죠. 삼재라고 죽으라는 법 없어요. 삼재라고 무조건 1년 12달 나쁜 게 없거든요. 삼재도 복삼재가 있어요. 네. 악삼재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. 네. 그게 복삼재도 있단 말이에요. 그게 삼재를 갖다 돌려서 복삼재도 돌려서 우리가 좋은 일도 받아가고 그때는 뭐 한 식구당 얼마가 아니거든요. 한 가정을 갖고 설명을 하는 거니까 돈도 얼마 안 들고 저렴하게 우리가 1년 우리가 건강을 빌 수 있고 안녕을 빌 수 있는 그런 기회라는 거죠.